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카페 창업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카페를 가장 많이 꼽고, 지금 제가 카페를 한번 해봤지만 이 주변만 해도 커피숍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저는 잘 몰라서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서 영상을 보고 난 후로 나도 나중에 해보고 나서 이런 영상을 만들면 다음에 누군가 창업을 할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비디오를 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면서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자리와 권리금, 뭐 월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수 간에,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포스기, 커피 머신, 정수기, 뭐 시큐리티 카메라 그 보안 시스템이죠. 그것도 은근히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싸고 해도 다른 뭔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월세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런데도 없지만 10만원이라고 치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 많으면 5배까지 또 올라간다는 거를 알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오게 되면은 상권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 근데 저도 뭐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지금 배우는 단계지만 제가 해본 결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카페를 하려면 테이크어웨이, 이제 포장 판매하는 데가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은데, 이제 판매로 치면은 포장으로 가면 많이 규모가 크지 않아도 그 회전율이 빨라야죠. 빨리 만들고 빨리 줘야 그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우선 시간이 되시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곳 지금 운영을 하던가 안 해도 거기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은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보면서 누가 지나다니고 어떤 고객층이고 그리고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처음 할 때 여기가 버스 정류장 앞이라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동인구는 많지만 멈춰서 커피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 법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커피를 버스에 들고 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그걸로 작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하실 때는 어떤 거를 할지, 뭐 테이크어웨이를
첫 번째로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규모가 좀 있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기본 커피 한 잔 시키고 두세 시간 많으면 여섯 시간씩도 앉아있죠. 그런 데는 이제 제가 볼 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봐도 1층, 2층 다 합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가 찾아보고 해본 결과 좌석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이나 일주일을 살펴보시고 어떤 시간에 좌석이 꽉 차냐 안 차냐,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테이블 수를 보고 그 단가를, 객단가라고 하죠, 사람 한 명당 얼마 먹나, 아니면은 그 매장의 일 매출과 월 매출이 나와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그 총 테이블에 몇 개가 차느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테이블이 10개인 매장이 있다고 치고 아메리카노가 뭐 3,000원이에요 근데 하루에 3,000원씩 10개가 찼다, 뭐 한 명씩만 잡으면 뭐 3만원이죠 근데 한 시간에 3,000원씩 10개가 찼다, 그럼 3만원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에 10번을 돈다, 그럼 30이죠 뭐 더 많이 돌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음식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서 앉은 다음에 가장 인기 많은 메뉴나 싼 메뉴로 객단가를 잡고, 뭐 음료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소주 이런 거 해도 안 되고, 어쨌든 많이 시켜 먹는 걸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가 월세가 얼마고 권리금은 얼마를 줘야겠다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점은 첫 번째 뭘 할지예요. 내가 뭘 할지를 잘 정해야 됩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많은데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객층도 봐야 돼요. 10대 나 40대 60대로 넘어가면 그에 맞는 아이템과 맛을 가져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커피도 하면서 핫도그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나 유치원생들은 커피를 저희 나라 밖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먹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핫도그는 또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좀 잘 있는. 네, 아까 손님이 와서 다시 영상을 좀 각도를 바꿔봤어요.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어서 하면은 접근이 좋은 아이템을 하는 게 맞아요. 커피를 못 마시는 분들이 핫도그는 먹고, 핫도그를 먹고 안에 들어와서 메뉴를 봤는데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사 먹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아이템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면은 힘든 게 많아요. 커피 원두나 내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 신맛을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신맛을 싫어한다, 산미라고 하죠, 산미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맞춰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선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부족한 게 많지만 다음번에 다른 주제나 이런 걸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